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 모습인데요. 출근길에도 이렇게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비가 오면서 비교적 공기 상태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울시에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이 무료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별다른 비 예보 없습니다. 역시 큰 추위도 없는데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2도, 창원 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는데요. 서울 영하 5도 추위가 찾아오겠고 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